봉동 수요. 맛있겠다. 오랜만에 보쌈이야. 고기 구워 먹는 거다. 이게 낫다. 얇게 썰어. 이제 다음 달에 김장할 때 떡볶이 한번 해 먹고. 하나 더 쓸까? 일단 먹고. 먹고. 응. 이거 먹고. 응. 맛있겠다. 오. 매콤하지? 고추장 매운 거. 새끼 났어. 났어. 밤새도록 어제 지켜봐도 새끼 못 났다 하지. 어울릴 것 같아. 한 2, 3일 있어야 될 것 같아. 뼈가 좀 딱딱하긴 해. 씹으면 돼.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겨울에 난방비 절약하려면 집에서 옷을 또 입어야 돼. 양말 신는 거는 필수. 수면 양말을 한 3가스 사놔. 12켜지. 엄마 반바지 입어도 안 추워? 이거 뜨뜻한 거잖아. 발이 안 추워? 일어났어? 밥 먹어. 재밌겠어. 밥 먹어. 밥 먹어. 맛있겠다. 같이 먹어. 먹어. 지금 먹었으니까. 그 얹어봐. 여기 게 더 맛있다. 뼈 없는 게. 뼈 잘라. 그 밑에 썰어. 다 봤어? 우리 집 막내. 아유, 잘 먹었어. 요거 안 되겠나? 좀 더? 됐나? 더. 더? 더? 와, 맛있겠다. 이거 안 먹었어요. 고추 나와. 나트륨 보기 좋다. 당면 많이 빨리 건져야 돼. 당면, 어. 당면부터 먹어. 당면. 뭔데 그게? 고추 넣지. 이거 까리. 진짜 맛있어. 이거랑 먹으면 김말이. 김말. 당면이 많긴 하구나. 대 하나 먹어요. 상추 대 먹고 나면 아침에 수면제. 사포닌이 많이 들은 거. 상추대요. 이거 먹어. 이거요.
완전 쓰다. 국물이 방금 때문에 금방 돌아. 뭐야, 양말 왜 벗어? 아, 발 이거 각질 제거하려고. 나도 하나만 해줘. 두 개밖에 없어. 나도 하나 해줘. 두 개밖에 없어. 산타클로스 신발 같아. 그치. 나도 하나만 해줘. 없어. 한쪽씩 하면 되잖아. 아니, 양말이 각질 늘어났는데. 아, 나 한쪽만 해주지. 뭐 안 나쁘다. 나중에. 난 많이 해줬는데. 저 하나 더 있긴 한데, 이거 하나 2,500원이야. 냄새 난다, 약간. 무슨, 그 무슨 비누 냄새 같아. 아닌가? 아, 약간 시끄러운 냄새가 나긴 해. 뭐야? 이거다. 이렇게. 됐네. 이렇게. 어때? 차가워? 어, 그냥 미끌미끌해. 이거 하고 일주일이 지나면 밥 각질이 일주일이부터 탈락한대. 뭐야, 바로 탈락해야지. 그러니까. 일주일 되면 이걸 했다는 사실도 까먹겠다. 그러니까. 어렵게 돼 있네, 이게. 해줘? 어. 내 해준다, 진짜. 나 아끼는 건데. 언니네 은발이네, 은발. 나보다 좀 좋은 거잖아, 이게. 귀엽다, 발. 그 버섯 같아, 버섯. 되게 귀엽다. 발 씻고 오래. 아, 발 안 씻어도 돼. 아, 씻고 와. 씻고 와. 뭐 물기 딱 제거하고 와. 몰라. 다리털이. 뭐, 니는. 다리털 없어. 공주님, 양말 신으세요. 어때? 아, 시원해. 시원해? 응. 공주님 양말 신는 시간입니다. 이게 더 좋아 보인다, 진짜. 모양도, 그치? 우리 공주님, 은박지가 됐어. 귀엽다. 신발 신는 것 같아. 저는 20, 30분 있다가 응. 발 두들겨주래. 너가 두드려준 거구나. 응. 꽃바지에다가. 은고무신. 은고무신. 나는 비닐발이고 언니가 더 좋은 거야. 나 언니 다 된 거 같은데. 그래? 어. 빼줘. 진짜. 손으로 들겨야지 뭐야. 이제 꽃발 됐네, 꽃발. 꽃발. 똥발에서 꽃발 됐어. 좋다. 주후다. 부들부들해. 애기발 됐어. 귀엽다. 오늘 맛있겠다. 원래 보리가 푸석푸석한가?
고기 종류가 몇 가지일까? 맞아. 찰보리도 있고, 납작보리도 있어. 멸보리야, 멸보리. 그런 보리밥 있어. 정말 보리밥 집에서 나오는 통통하고 고소한 보리. 근데 이런 밥은 안 씹혀. 먹고 싶어. 건강에는 좋은 거니까. 그거 하나 사. 1인 밥도 있잖아. 너만 해먹을 수 있는 거. 시작. 엄마 왜 뛰었냐. 아주 좋아. 아야, 엄마 부탁해요. 맛있겠다, 맛있겠다. 치킨이 왔어요, 치킨이. 와우, 치킨. 생일 축하해, 작은 딸. 엄마가 시켜줬어, 치킨. 먹어. 주무세요. 이거 뭐, 콜라요? 맥콜. 맥콜. 오늘 괜찮네. 다 먹은 것 같아, 집 앞이라. 뿌린 걸 시켰네? 치즈 뭐야? 이거 그냥 시켰어. 한 잔씩 따라줄까? 잘못한 거야? 아니 잘했어. 나 사이다. 사이다. 나 사이다. 그렇다. 금방 갔잖아. 엄청 뜨거워. 이건 뭐야? 이거 뭐 치즈볼. 맛있어. 하나씩 먹으면 돼. 이거 치즈 식기 전에 먹는 거 맛있어. 소스. 콜라 먹었어. 콜라 먹어. 아까 보니까 관이 다 녹슬었어. 진짜? 고생했네요. 관이 녹슬었어. 다 그럴 것 같아, 집에. 다른 건 안 그래. 그거는 매립이 돼 있는 데는 안 되는데, 저긴 매립이 안 돼 있잖아. 아, 저거 안 칠했다. 칠해야 되는데, 우리. 5만원만 줘. 5만원만 주셔. 맞아. 나도 시다발이 오늘 힘들었어. 저것만 하면 돈이 안 돼. 시다발이 10만원짜리야. 너 50만원 받으면 10만원 줄게. 근데 저거 안 나와? 농물? 나와. 농물 아까 나오는 거 다 뺐지. 다 뺐지. 맞나? 아닌가 보네. 아닌가? 이거 안 드셔? 짜장면 짬뽕 먹어. 난 튀김 별로 안 먹어. 짜장면 먹어야 돼. 자기를 위해서 시키고 거든 이거는. 맛있네. 좋아하니까. 이거. 맛있어. 오랜만에 치킨 먹고 싶어. 이빨도 안 좋은데. 탕수육도 시켰어? 맛있대 여기 탕수육. 역시. 짬뽕이야. 아빠만 짜장. 다 짬뽕이야. 싫어. 이거 못 써놨어. 어마어마. 오, 되게 좋다. 어, 너무 좋겠다. 짜장면 하실 거. 응. 이게 또 문제야. 면 너무 조금 줬어. 아, 면이 작아. 면이 아니고. 아, 짜장이. 어, 이게 하다가 말했어. 면을 따로 주네. 짬뽕도. 좀 주잖아. 어? 괜찮아. 괜찮아. 당신 잡아. 면 맛있다. 면 괜찮아. 괜찮아. 이거 점포가 좀 뭔가 봐, 늦게 온 거 보니까. 면이 되게 길어. 면이 진짜 길어. 짬뽕이. 짬뽕이 괜찮다, 짬뽕.
맵기를 맵다. 숟가락 필요한 사람. 나 없어도 돼. 이건 등심탕 줄 그래. 근데 튀김옷이 되게 두꺼워. 약간 딱딱하다 그냥. 튀김 식감이 달려. 꼬바로운 느낌. 맞아. 야 이거 버리기 아깝다. 통. 아니 그래. 그러니까 통. 이건 탁별이다. 뭘 하면서? 아니 아까 그런 저 세면 돌릴 때 좀 담아갖고 쓸 때. 밥 먹고 바를까? 오늘 모난다 어두워 봐. 봐. 이제 짜장 짜장. 짜장도 괜찮네. 맛있는데? 괜찮다나 이거. 우리 홍콩 만든 거 맛있네. 이건 맛집 같은데 여기. 배달 어플에서 이 동네에서 여기가 우수점프야. 어디 있는 거야? 모르겠어. 그때 옛날에 제수동 가는 저쪽이야. 시흥나무가 옛날에 이거 홍합 돼지 많이 넣어주는 집. 짬뽕. 아, 그 맛있어. 맞아. 그 집 진짜 아쉽더라. 없어졌잖아. 완전 해장용이다, 해장용. 양파를 되게 많이 넣어. 이거 짬뽕 전문이. 탕수육이 딱딱하다. 좀 딱딱해. 딱딱하네. 구워 넣으면 좀 괜찮아. 그 밥만 볼게. 다 부어. 오랜만에 생크림 케이크. 그러면 세 개만 꽂아야지. 불발했거든. 다 안 될 때가 있어 가끔. 젖었나 보다. 그게 잘못된 거야. 아니, 오래된 불발 거야. 맞다. 오래된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소원 빌어. 소원. 그래. 난 이미 소원을 생각하면서. 자. 우리 혜야 편지 봐. 편지. 편지 있어? 아 편지 썼어. 얼마 안 되는데 큰 거 한 장 넣었어. 감사합니다. 아빠 너무 얇아. 뭐야 뭐야 그거 어디 있어? 하나 둘 셋. 몇 번 더 찍어. 둘 셋. 생일 축하해. 나 풀 사과 같아. 맞아. 예쁜 사과네. 아빠 어떤 거? 작은 거. 아빠 크림 웬일로? 싫어해가지고. 작은 거. 빵은 맛있게 생겼네. 카스테라 같아. 맛만 봐. 내가 먹고 싶어서. 빵 맛있다. 빵은 맛있어. 맛있어. 안 느끼한데? 빵은 맛있네. 기대 이상으로 맛있어. 이거 맛있다니까. 하늘 오가. 왜 그래? 아파? 응? 아파? 아니 아니 이게 그 케이크 우리 국민이 5천만이잖아. 그러면 1년에 365일이잖아. 그럼 하루에 몇 개씩 나가겠어? 아 생일? 그거 생각했어? 이거는 케이크 나가는 게 하루 판매량이 생일이 365일 중에 한 사람씩은 다 있을 거 아니야. 천만 명이라고 생각하면 뭐 케이크 하는 사람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지. 케이크가 엄청 매일매일 팔리는 숫자가 맞아. 엄청날 거야. 제과점이 많잖아. 제과점보다 더 많지 사람이. 게다가 사람들 케이크를 이제는 생일 때만 안 사 먹고 먹으려고 산단 말이야. 한 판씩.
맛있다.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 얘기했지. 조금만 밥만 더 줘. 그럼 먹어보니까 맛있네. 맛있어. 어, 제목. 뭐야 저거? 어, 스토크 하는 거. 저거 배웠는데 스토크 하는 방법이 있어. 난 알아. 가로 쪽으로 먼저 하고 세로 하고 그 다음에 그래. 네모하고 어. 그렇게 하라고. 아, 저거. 가로 먼저 하래? 어. 스토커 하는 방법을 저 전문가가 나와서 알려주거든. 이게 또 방법이 있나 봐. 어, 아. 그 방법이 있는데 처음에는 가로, 그 다음에 세로, 그 다음에 네모난 거 있잖아. 엄마도 그렇게 9개짜리. 가로 그렇게, 먼저 해. 아, 나 그렇게 다 그래. 그렇게 맞지. 나는 네모자 터득이라 잘해. 나는 숫자 많은 거 먼저 했던 거. 사과 먹을래? 어, 아침에 4개 먹었다. 4개는 먹었다 이거. 난 그거 먹으면 소화 안 되잖아. 나는 저 숫자 많이 보이는 거 먼저 짝짝짝짝 해야 먹고. 나는 도사야. 엄마 도사야? 나는 도사. 스쿠트 도사. 스쿠트. 내 이름 나오네. 스토크. 뭐야? 아빠 10만원 줬어. 엄마도 10만원 줬어. 뭐야, 편지야? 엄마가 고맙고 미안하세요. 슬프다. 근데 내용은 별로 없어. 근데 엄마의 마음을 알 것 같아. 쓰면서 울었겠다, 엄마. 잘 써야지. 오늘은 내 생일 미역국. 감사합니다. 미역국이 맛있을 거예요. 소고기네. 소고기 맛있는 고기 해가지고. 찹쌀도 넣었다. 오늘 생일이니까 좀 많이 잡수세요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생일 축하해. 맛있게 먹으세요. 감사합니다. 생일 축하해. 조금 더 여운을 남아서. 생일 축하해. 진짜 맛있다. 맛있다 진짜. 나중에 또 데워 먹으면 더 맛있어. 맛있지. 아, 밥도 맛있고. 유룽지가 좋아하는 가지도 있다. 맛있겠네요. 너가 진짜 받고 싶은 선물은 뭐야? 진짜 집? 받고 싶은 거? 집? 이런 거 말고. 집 이런 거 말고? 딱히 없지? 엄마가 다 미역국도 끓여주고 했는데 나 딱히 갖고 싶은 건 없다 생각을 해봐. 맛있는 거 먹고. 아, 있다. 헤드폰. 나는 뭐게? 엄마? 냄비. 냄비? 응. 그런 거 내가 사면 돼. 나 안 사잖아. 솔직히 제일 갖고 싶은 거는 차. 엄마는 뭐? 나는 뭐니?